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설교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너무 기쁘지만 자기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오. 다시 출발점에 선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완전한 실패를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어부로서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그리고 물로 나오니 예수님께서 이미 바닷가에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또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먹이시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가? 내가 뭐가 다른 게 있나? 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어보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 중에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실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그들의 인생이 실패라고 느낍니다. 청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느끼고 또 남들처럼 좀 보란듯한 그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그들의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결혼 정년기를 넘겨서 결혼을 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이라는 큰 위기를 만나 인생을 실패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노년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달라지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바뀌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기차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좀 컸다고 이제 기차에 대한 사랑이 좀 시들해졌는데 기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쉬는 날 아들과 저랑 둘만의 여행을 계획했는데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정역으로 걸어가서 분당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가서 수원역에 내렸습니다. 수원에는 가볼 곳이 많죠. 수원 화성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고 그 수원역에서 경부선으로 갈아탔습니다. 경부선 무궁화호를 타고 저와 아들은 평택역까지 갔습니다. 평택에 가면 뭐가 볼 게 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 한 20분쯤 걸렸는데 다른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평택역에서 다시 지하철로 갈아타고 지재라는 역으로 갔습니다. 평택에서 딱 한 정거장만 가면 지재라는 역이 있거든요. 지재역에서 내리면 뭐 좋은 게 있을까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재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SRT가 다닌다는 것입니다. 지재에서 SRT로 갈아타려면 땅속 아주 깊은 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다시 SRT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SRT를 탈면 10분 조금 더 걸리면 수서역에 도착을 합니다. 수서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 가면 복정역이 나오고 그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요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한 5시간쯤 걸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여행은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래야 되는데 예, 저와 아들은 아무것도 그런 걸 한 것이 없이 기차만 5번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행이 기차를 좋아하는 저희 아들에게는 아주 좋은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기차는 어디를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이죠. 그 아이한테는 기차 타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차를 많이 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의 입장에서는 좋은 여행일까요? 맞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좋은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5시간 동안이나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내내 보고 있었으니 저에게도 좋은 여행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이나 학교나 명예나 이런 것들일 때는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인생이 실패라고 느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더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런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인생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도 세상에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그런 인물이 될 거라는 꿈을 가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너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군목으로 군인교회 섬기실 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군인교회는 진급철이 되면 몸살을 앓습니다. 진급 발표 무렵에는 새벽기도에 나오는 인원도 훨씬 많아지고, 그러나 진급 발표가 나면 또 곤두박질 치고 교인들 안에 큰 분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눈앞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급을 하면 성공한 거고 진급을 못하면 실패한 게 되니까요. 그 교회에 소령 진급을 앞둔 대위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로 그렇게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소령으로 진급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근무 평정을 잘 받아야 했던 그 기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부대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좀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진급을 놓고 목사님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급을 못하면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은 생계,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렇게 진급에 목을 걸죠. 그런데 수요일이었는데 진급 발표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집사님은 진급자 명단에 없었고 이제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명단을 확인하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군인교회는 다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아이고 안 됐구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셨죠. 그리고 군종병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교회 못 오실 테니 오늘은 네가 찬양인도를 준비를 해라. 아마 교회 못 오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군종병한테. 그런데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당에 올라와 보니까 그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기타를 꺼내서 세워두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괜찮으시냐고, 어려우시면 저희 군종병이 찬양 오늘 준비를 했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날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날 그 집사님이 부르신 찬양이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아 같은 나를 구해 주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를 세지 않으시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 찬양을 그렇게 눈물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에는 분명한 실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집사님이 실패자로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진급이라면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더 깨달아 아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참 서정적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면 베드로의 인생은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 절, 우리 17절 말씀 한 절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느냐? 여전히 성공하고 여전히 돈 잘 벌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요 17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돈이나 명예나 세상 성공이나 입학이나 학위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